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먼데이입니다. 다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미국 유타는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지금 한국이 휴일이어서 내일, 8월 17일부터 보고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할까 아니면은 오늘 밤에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 버튼을 켰습니다.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필터 때문에. Anyway, 벌써 8월 16일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어떤가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메이징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좀 떨리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요. 오늘 지금 한국은 월요일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일요일. 보고 프로모션은 17일인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광복절 연휴 때문에 쉬는 날이어서. 오케이, 여러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도테라 코리아에서 보고 프로모션이 드디어 공지가 됐습니다. 예! 다들 보고 프로모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보고 프로모션 제품에 대해서도 잠깐 스닉픽을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수목 그러니까 화요일은 보고 박스만 판매가 되고 수목금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 요일까지 그 보고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거든요. 매일매일 라이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바쁘실 테니까 쉬는 날이고 하니까 어쨌든 보고 프로모션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통 5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번 박스가 한국도 추가가 되면서 보통 6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박스는 첫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하루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품절이 되면 구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구매를 할 계획이라면 빨리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고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는 전화 주문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온라인으로 본인 그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는 게 가장 빠르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밤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전에 빨리빨리 하시는 게그 트래픽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LRP 주문도 안 되고요. 보고 제품 구매할 경우에 보고 품번이 따로 있기 때문에 LRP 주문 안 되고 포인트로도 주문이 안 됩니다. 무조건 일반 주문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 그 보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후반대 정도의 가격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되게 좀 착한 19만 7천 원에 보고 박스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박스에 총 5개, 6개, 11개 거기다가 이 박스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프리미엄 뷰티 딥폼인 오일까지 해서 12가지 제품을 무료로 받는 게 되시고요. 그게 그냥 개별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약 40만 5천 원의 가치를 지닌 제품을 단 19만 7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진짜 어메이징한 그런 찬스니까 놓치면 무조건 후회한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고 프로모션은 도테라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고 1년에 3번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이번에 하는 게두 번째 행사고 세 번째 행사는 보통 땡스기빙, 미국 그 땡스기빙 전후에 바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자주 오는 그 행사가 아닌 만큼 보시고 이미 회원이신 분들, 아직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보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품번이 딱 나와 있어요. 6021 9561이고요. PB는 158PB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트 적립 안 되고 LRP 주문 안 되고 일반 주문으로 신용카드로 주문하시는 게 가장 빨리 주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고 박스는 25일부터 일괄적으로 다 배송이 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좀 떨리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쌩얼이거든요. 얼굴이 왜 이렇게 달덩이처럼 뚝뜬것 같은지 조금 부담스럽네요. 화면을 조금 뒤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이번 그 보고 박스에 총 11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5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가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수요일부터 수목금,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 하나씩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또 도테라의 보고의 묘미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 나올까 이런 것도 추측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공개된 5가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라벤더랑 여러분 이지에어, 한국에서는 이 브리드를 이지에어라고 불리는데, 요두 가지 제품은 탑10 오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오일들입니다. 뭐 말해서 뭐 할까, 말해서 입 아플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오일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요두 가지랑 온가드는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사용 용도가 다양하고 많은 그런 오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지금 도테라 코리아에서 내일부터 보고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두 가지 라벤더, 브리드, 이지에어. 내일부터 또 자세하게 제가 할 거니까 오늘은 깊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코파이바 같은 경우도 도테라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닥터 힐 박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창립 이사이자 의학 박사이신 힐 박사님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로마 터치 키트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효능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지고 많이 사용이 잘안 되는 걸로 여겨지는 오일 중에 하나가 이 코파이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코파이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힐 박사님이신데, 그 정도로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이 다양한 오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파이바 되겠습니다. 평상시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경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라이프 패턴도 빠르고, 빨리 돌아가고, 트렌드도 빠르고, 우리가 되게 이렇게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항상 달고 사는, 근데 본인들은 또 의식을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업타이트된, 이렇게 건드리면 확할것 같은 그런 업타이트된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 저도 그래도 미국 생활 15년 하면서 조금 느슨해진 게이 정도인데, 예전에는 저도 되게 막 업타이트하고 막 지금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조금 그 칼날을 조금 내리고자, 조금 낮춰주고자 할때요 코파이바 오일을 진정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조금 컴다운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혀 밑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셔도 좋고, 또는 평상시 그 하루 동안에 조금 내가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널비스한 느낌, 이렇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왔을 때도 혀 밑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셔도 좋고, 미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CBD 오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그럴 때 똑같이 이 코파이바 오일을 활용을 해주시면 많은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그 조금 어린 아이들, 이앓이 하거나 이렇게 잇몸 아파하는 아이들한테도 요 코파이바랑 라벤더를 희석해가지고 잇몸 근처 또는 입 안에 닿아도 상관없거든요. 살짝 묻혀서 잇몸에다가 직접적으로 발라주셔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인 그런 오일이 바로 이 코파이바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한 세러니티 소프트 젤 있잖아요. 그거랑 요 코파이바 오일을 같이 혀 밑에다, 세러니티는 그냥 물이랑 복용하시면 되고, 요거를 혀 밑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주무셔도 편안한 수면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두세 방울을 혀 밑에다가 살짝 떨어뜨려 주시면 칼라를 살짝 내려주는데 낮춰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오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노끼는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오일이어서 미국에 계신 저희 회원님들께서 이거 되게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흡기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약간 그 이사하고 나서 또는 그런 새집 증후군 느낌 나시는 경우 그런 거 제거하기 위해서 방향 차원에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당 오일 나오는 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바로 이 테라자임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희석 코파이바 희석은 아까 말씀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놓쳤는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브리드는 한국에서 이지에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지에어. 땡큐 땡큐. 혀 밑에 떨어뜨려서 사용 엄청 많이 해요. 여긴 다 혀 밑에 떨어뜨리라고 얘기합니다. 코파이바는 무조건. 희석은 캐리어 오일로 해서 겉에다가 바를 때는 캐리어 오일로 하시고 입에다 하실 때는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이거를 뭐 애들이 이앓이를 한다거나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잇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발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테라자임 또는 한국에서는 테라자임 테라지로 불리는데 또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요거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트 좀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복용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원님도 많이 오셨네요. 지금. 아! 많이들 복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이 효소라고 불리잖아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효소라고 불리는데 소화효소 효소라고 불리는데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 활력팩은 다들 드실 거라고 짐작을 할게요. 이쯤 되면 아직 안 드시는 분들 도테라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내가 타 회사 제품 영양제를 지금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 드시는 게 지금 끝나시면 꼭 도테라에서 판매하는 라이플롱 바이탈러리 팩 또는 활력 팩을 꼭 갈아타시기를 저는 진짜 에센셜 오일보다 더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몸의 변화를 줄 도테라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 회사지만 이 활력팩 LLB 팩이 도테라의 넘버원 셀링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서 같이 요거를 추가해서 드시면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를 느낄 거예요. 제가 처음에 활력팩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이 테라자임을 진짜 많이 복용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사실 유산균은 매일 복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산균은 뭐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every other month 복용을 하고 테라자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조건 진짜 뭐 몸이 너무 아파서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거랑 제가 활력팩은 빼놓지 않고 복용을 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도테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분의 라이브를 듣고 되게 충격이 컸는데 어떤 그 지금 아마 이름 이야기하면 다들 아실 수도 있는 프레지던셜 다이아몬드에 계시는 미국 리더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몸무게가 300파운드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한 300파운드니까 한 150kg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140kg? 130에서 140kg?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셨는데 키가 180이에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진짜 체구가 엄청 왜 키가 크면은 살이 있으면 더 살집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뭐 그렇다고 키가 180대까지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다이어트를 이제 도테라를 판매를 하면서 건강식품을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좋다고 이렇게 알리고 공유하고 하는데 자기 몸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테라 제품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을 체인지를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 프로그램도 팔고 해서 제가 되게 그 클래스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추천해 준 제품이 활력팩이랑 바로 이 엔자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 사실 오일은 몇 개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레몬 오일 한 개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분이 300파운드에서 지금 150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반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 갔을 때 우연히 만날 제가 그분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말라졌더라고요. 진짜 너무 말라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이 엄청 빠졌는데 그분께서 진짜 절대적으로 추천을 해줬던 제품이 바로 테라자임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뭐 날씬하신 분들 뭐 살 뺄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여성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요 제품 그리고 활력팩이랑 같이 복용하시면서 레몬오일 같이 물에 타서 드시고 하시면 거기다가 운동까지 더 하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그 몸에 변화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3년 전, 제가 2018년 11월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보시면 근데 몸무게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아마 근육으로도 좀 많이 바뀌고 이렇게 이 몸 안에서 많이 개선이 된 거를 제 스스로가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경험을 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그 정도로 꼭 드셔야 되는 제품이 바로 테라자임 테라지예요. 그리고 뭐 나는 종종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난 음식 너무 건강하게 먹는다. 음식에서 모든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굳이 영양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에 그 나오는 음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먹는 이런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30년 전에 우리가 사 먹던 그런 똑같은 제품들이랑은 퀄러티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도 다르고 그 약 농약이나 뭐 이런 제초제 자체도 너무 다르고 모든 게 다 변했기 때문에 그때 먹는 영양분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 30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 영양분을 얻으려면 지금 사과를 하루에 30개씩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먹는 음식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100% 얻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중에 그 중심에 도테라의 평생활력 LLB 팩이 있는 겁니다. 활력팩은 오늘 보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활력팩 얘기 엄청 하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그거랑 꼭 같이 드시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 테라자임이고 저는 아침에 공복에 복용도 하고 자기 전에 공복에 또 복용하고 식사할 때 같이 복용을 하는데 평상시 건강한 식단을 하신다 하시면 하나씩만 드셔도 좋고 만약에 오늘은 내가 야식을 먹거나 또는 이런 피자, 햄버거 이런 좀 소화 잘 안 되고 밀가루 음식,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로 분류가 되는 제품을 드시면 두세 개까지도 같이 복용 가능하니까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건강 루틴에 꼭 더해서 활용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활력팩이 조금 가격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신 분들은 DMP팩이 있어요, 여러분. DMP팩에다가 요거를 더해서 드셔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 에센셜 오일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활용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센셜 도테라가 에센셜 오일 회사기 때문에 오일로 많이 입문하시니까 활용을 많이 하실 건데 영양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영양제를 꼭 시도해 봐야지 도테라 제품을 시도해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건강에 큰 효과나 뭐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제품을 쓰고 있어서 지금 당장 바꾸기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드시는 제품들 다 드시면 꼭 도테라 제품 시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 좋은 거는 뭐 말해서 입이 아프잖아요. 제가 매일 그 차 타고 지나가다니면서 고속도로에서
사인을 보는데 도테라가 유타에서 7년 연속 에센셜 오일 회사 1위 회사 그 사인을 매일매일 보거든요. 그 정도로 에센셜 오일은 뭐 여기 도테라가 좋다 뭐 이런 얘기 할 입 아플 정도 그 정도로 퀄러티는 이미 입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도테라의 에센셜 오일과 영양제를 같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몸에서 더 시너지가 나서 더 잘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영양제랑 에센셜 오일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정말 나처럼 에센셜 오일 많이 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저한테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기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습이랑 그때 모습 그냥 겉모습만 비교해도 제가 봐도 지금 훨씬 낫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금 보다 나은 나를 만나고 싶거나 좀 건강상의 이슈가 있거나 또는 좀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랑 같이 에센셜 오일을 쓰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변화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보고 박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회원님들은 로그인 하셔서 바로 웬만하면 아침이나 몇 시에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12시 1분에 시작하거든요. 밤 12시 1분에. 아침 새벽에 하셔도 되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거 조금 피하려면 아침에 하셔도 되니까 아침에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게 가장 빠르시고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온라인 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이 보고 박스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에 수요일부터 수목금 그 다음 다음 주 월화 매일에 보고 프로모션 1 플러스 1이 공지가 뜨니까 그거에 맞춰서 구매하셔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그 경제 상태에 맞게끔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띠! 오 떨려. 오늘 왜 이렇게 떨리네요? 오이 아직도 그거는 싫어하는 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용해보고 본인이 느껴야 이게 진짜 좋다는 거를 깨닫잖아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인 정도? 저희 엄마도 제가 초기에 이거 도테라 사업 시작했다고 뭐 바로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어디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이런 얘기 했더니 야, 만능 약이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다 좋아 쓰면 좋아 근데 지금은 매달 한나야 뭐뭐뭐뭐 주문해줘 이렇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문자 하시거든요. 그만큼 써봐야 느낄 수가 있는 게 도테라 제품인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잠깐만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오늘 짧게 한다고 하고 말이 엄청 길었는데 궁금하신 거 아이들 복용도 가능합니다. 몸무게 45kg 넘으면 테라자임 같이 복용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알약이잖아요. 한국은 이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제가 작다고 들었는데 삼키는 게 조금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스무디나 이런 데다가 터트려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건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용을 하는데 복용해도 됩니다. 알약 삼키는 거 문제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 복용 아이들한테도 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여기 그 미국 본사에서 테라자임이 한 3개월 정도 동안 품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제품을 구매해서 썼는데 저희 그 미국 팀에 의사분께서 그래도 되게 좋다는 그 제품을 제가 몇 달 동안 복용했었거든요. 이거보다 가격도 훨씬 비싼 제품으로. 근데 저는 이게 더 낫더라고요. 뭐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먹었을 때 그 느낌도 이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재입고되고 다시 주문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퀄러티나 뭐 이런 가격면인 저 가격 퀄러티 저게 그 모든 면에서 따졌을 때 절대 뒤지는 게 아닌 정말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의 비교가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마존에 웬만한 좋다고 하는 엔자임이랑 봤을 때 그 정도로 퀄러티가 진짜 좋은 제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kg면은 복용해도 될것 같아요. 하루 하나씩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한국은 색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옵시 데이지 카메라 때문에 약간 회색빛 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자기 전에도 여러분 두 개씩 복용하고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공복에 두개 복용하고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서 하루에 많으면 두끼 먹고 한끼 먹을 때도 많거든요. 하고 나서 또 복용하고 세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최소한. 오, 한국은 자주 삐시나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보고 관련해서도 좋고 보고 관련한 거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지 내일께 화요일 거니까 내일은 안 하고 모레부터 하면 되겠네요. 내일은 안 하고 모레부터. 한국은 테라자임 테라지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제품에는 가장 중요한 걸 얘기 안할 뻔했네요. 감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랑 제품이 달라요. 그리고 미국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식약청 이런 법이랑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보통 바로 다 승인돼서 그대로 들어오는 제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도테라 한두 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가드 소프트젤인가? 그거랑 세레니티 정도는 그대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변경이 있어서 뭐 프로테라 쉐이크도 여기서는 이름이 달랐거든요. 지금은 단종됐지만 어쨌든 그 이거 같은 경우도 뭔가 식약청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빼고 그 대신에 대체할 만한 걸로 감초 추출물을 더해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자임 테라지로 판매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테라자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제스트젠 테라자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감초 추출물 때문에 색이, 그리고 한국 제품에는 또 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비트. 에센셜 오일 블렌드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차이가 있네. 여기는, 미국 제품은 터미테머 블렌드라고 해가지고, 페퍼민트랑 진저, 캐러웨이 시드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 제품에는 페퍼민트, 진저, 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트 때문에 색깔이 자주색인 것 같아요. 영주님, 감사합니다. Good point. 아무튼 이래서 드디어 도테라 코리아에서 보고 프로모션이 시작이 내일부터 되는데 다들 12시 1분에 클릭. 아무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하루 쉬고 왜냐면 어차피 화요일 거가 이제 보고 박스가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수목금 그다음에 월화니까 수요일 날 전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면서 제가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보고 관련해서. 그리고 매일 그 나오는 제품 관련해서 도테라 그 보고 코리아에서 보고 주문할 경우에는 그냥 판매하는 품번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품번이 따로 있어요. 매일매일. 그거를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플러스 원이 따라오지 않고 그냥 하나만 오기 때문에 그거를 꼭 공지되는 그걸 보시고 품번을 참고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다들 오늘 휴일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날 프로모션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보고 박스 득템하는 거.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아직 도테라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 내가 이번 달에 많이 샀는데 또 사야 되나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몇 개만 샀다가 후회를 엄청 했는데 여러분, 보고 박스는 일단 구매하는 게돈 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그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 슬슬 하도록 하면서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따로 DM 주셔도 좋고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밴드 이용을 밴드나 저희 커뮤니티 그 레디비 에센셜 비공개 커뮤니티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 DM 따로 주셔도 좋고 뭐 뭐든 저를 적극적으로 카톡도 좋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당첨 5일도 오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미국은 지금 보고 프로모션이 안 하는데 지금 브라질이랑 한국에서만 지금 보고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일단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이나 날짜가 너무 감각이 없는데 어쨌든 다음 프로모션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